아, 유하, 유하, 오늘 할 게임은 60초 리마스터입니다. 이전에 합방이 있었는데 조져버렸기 때문에 땜빵으로다가 미루고 미뤄놨던 60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얘 어딨지? 메리제인 어딨어? 아, 여깄다. 안 돼! 자리가 없어! 얘 3칸이었어! 안 돼! 안 돼! 야, 얘들 사람 찾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사람 먼저 챙겨야겠다. 뭐야? 이대로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리겜하면 안 돼요? 리겜하면 안 돼요? 이대로 두 명으로 시작해요? 아, 바로 리겜 되네. 먹을 게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식량, 기본 식량 있다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조금 있다. 이미 물자가 가득해서 더 진화할 자리가 없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한 게 인생에 도움이 될 줄이야. 응? 오잉? 띠용? 하루 한동안 미루기만 했던 네바다 여행은 어때? 거길 가보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바로 네바다행이다. 벌써부터 희망찬 계획을. 뭘 봐? 안 줘도 되는데? 녹색 파자마를 입은 한 무리가 우리 방공호 출입문을 두드릴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그 무리는 자신들이 유쾌한 친구들이라며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 한다는 것이었다. 뭐지?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딱 봐도 존나 수상해 보이는데? 왜냐면 진짜 착한 친구들은 본인들이 막 유쾌하거나 재밌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원이 좀 많으니까, 아, 우리가 자원이 많으면 뺏어가고 자원이 별로 없으면 그냥 나눠주는 애들이구나. 지금 자원 많으니까 넘겨야겠다. 바퀴벌레들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마리였는데 요즘은 열을 맞춰서 방공으로 행군할 수. 야, 뭐? 야, 이거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총 쏴야 되나? 아니, 살충제도 없고 이거 책도 없네. 어떡하지? 끔찍한데. 집에 바퀴벌레. 이거 죽여야 될 거. 한번 죽여야 될것 같아. 총 아깝다. 총 일회용 아니야? 이런 게임 특성상 일회용일 것 같은데. 총 그대로 있다. 아, 이것도 확률이에요? 총 터지는 것도? 오발 게임이네, 이거? 일일 공급량을 계산하면서 수프 하나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말은 우리 중에 수프 도둑이 있다는 것,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야 한다. 잠깐만. 보자. 수프를 하나 몰래 꽁쳐 먹었어? 뭐지? 딱히 먹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 배고픈 풀이었는데? 바퀴벌레가 먹었나? 누가 먹었지? 우리의 소중한 수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수프 한개 때문에 막상 드라마를 찍을 필요는 없다. 그치? 평화롭게 가자고. 티미를 탐사에 내보내버릴까? 얘 쓸모가 없는데? 뭐 지도라도 갖고 나가면은 뭔가 좋은 거 가져오지 않을라나? 하모니카 들고 보내자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 하모니카 부는 사나이 되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음유시인으로 보내버릴까? 러스트에서 기타 치고 돌아다니는 음유시인 마냥 하모니카 들고 한번 나갔다 올래? 나 오렴. 오마이갓, 다들 배고파하고 있어. 물이라도 마실래? 미안, 물도 별로 없다. 버텨. 돌로레스와 테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간절히 필요하다. 근처 공원에 소풍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 소풍을 나간다고? 이 시국에? 어제 제스처 노래를 하던 도중 메리제인이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론 철자를 모른다는 걸 알고 돌로레스가 크게 실망했다. 이게 뭔데? 안티 니제타 블리시먼타리아니즘. 이게 뭔데? 메리제인에게 홈스쿨링, 아니 방공호 스쿨링을 시켜야겠다고 한다. 아니 좀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공부까지 시켜? 돌아왔다! 티미야! 밥과자 언니 밥! 밥 있다, 밥 있다! 밥 있다! 나이스! 총알이다. 소중한 심한 입냄새를 우리에게 겨누고 위협하려 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뭔가를 집어던지고 도망쳐버렸다. 우리가 던진 하모니카에 강도네 이마를 정통으로 맞아. 미친. 야, 갑모니칸데, 이거? 오늘은 밖에 나가기 좋은 날이다. 스트레칭도 좀 하고, 신선한 유독성 공기도 좀 마시고, 쓸만한 물건도 한두 개 찾아오고. 메리제인 한번더 갔다 올까? 메리제인 이번에 방독면 쓰고 나갔다 오자. 아니? 이미 병에 걸렸잖아. 근데 방독면을 쓴다고 의미가 있을까? 너도 음유시인 하고 올래? 너도 음유시인 한번 하고 올래? 티미는 이걸로 1킬 했는데?
티미는 이걸로 1킬하고 왔거든, 바드로? 너도 한번 1킬하고 올래? 넌 힘이 더 세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거대 강도단 두목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다니. 여동생은 지금 걱정이 많다. 도와준다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 한다. 그래? 아빠가 한번 가볼까? 아, 우리 맞고라 할 메리제인이 없는데? 아, 메리제인 있었으면 메리제인 내보내는 건데. 아빠가 한번 가보자. 그래도 여기서 힘이 제일 세잖아. 아, 팀이 1킬 했으니까 팀이 보내자고, 미친. 말이 된 소리 해야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여럿을 구조해서 인근 건물로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다. 꽤나 안전한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 물품 필요하다. 정말 정말 필요하다. 맞아. 밥이 없어. 우리는 뛰쳐나가 원하는 걸 챙겨. 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밥이나 좀 가져오지. 애들 노는데 하모니카를 챙겨오냐? 또 음유실입니다 해야 되나? 어! 팀이 돌아왔어! 팀이야! 뭐? 가, 팀이! 팀이야! 너가 영웅이다! 와, 살충제도! 와, 가방도! 야! 팀이야! 미친! 너 짱이다, 야! 누군가를 보내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 팀이! 수세강 팀이! 가, 팀이야! 웅덩이는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저기 하나 더 생겼어. 물이 차오르고 있잖아. 물자가 물에 둥둥 떠오르기 전에 챙겨놔야 해. 지도로 막자. 지도 이미 한번 썼으니까 또쓸 일은 없겠지. 어!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닿기 전에 서둘러 지도를 떼어냈다. 아! 안 돼, 라디오, 아! 아, 지킬 물건 고르는 거였어? 아, 지킬 물건 고르는 거였어? 뭘 봐. 그런데 코스모넛이라니. 티미가 소련의 선전문구를 흡수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반역자를 물어 쫓아내고 저 불경스러운 만화들을 싹 폐기해야 될까? 안 돼, 우리 팀이 영웅이라고. 뭔 소리야, 안 돼. 개소리 하지 마. 팀이가 지금 4명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금. 왜 아빠 언제 오지? 찡긋. 뭐야, 아빠! 밥 이거 뭐야! 아빠! 아빠! 해냈구나, 아빠! 서바이벌 가이드북은 누가 더 빨리 읽을지 시합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군. 내버려둬야 할까? 그냥 내버려둬. 그러라 그래. 여기 갇혀가지고 얼마나 심심하겠어. 아! 잠깐만! 이거 화장실로 못쓰겠네 이제. 똥 닦을 때 필요한데. 돌로레스가 뭔가 이상하게 잠잠하다. 살충제로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뭐지? 살충제 줘서 뭘 하는 거지? 이거 확인자살 하려는 건가? 살충제를 뿌렸는데? 응? 뭐야! 아니 씨발 왜... 상식이란 게 있는 걸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질병에 걸렸는데요? 진짜 상상도 못한 정세인데요, 이거? 레전드인데? 어? 왔나? 왔다, 티미야! 티미가 돌아왔다! 티미 돌아왔다! 와, 물 세 개! 미쳤다! 와, 식량 두 개! 리얼 가티미! 야! 티미가 캐리한다! 티미가 이 가족 먹여 살린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해. 문 밖으로 있는 저 사람들은 그다지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5분 전에 나타난 이후 우릴 끔찍하게 죽이겠다고 17번이나 협박을 했다. 자물쇠로 잠그자? 아니면 이거 하모니카로 뭘 할 수 있어? 하모니카 써볼까? 음유시인으로 애들을 홀려가지고... 아니면 또 하모니카 던져가지고 1킬하나? 가보자! 티미야! 믿는다! 일단 안전한 것 같네. 무기를 내리고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음악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물까지 보였다. 살려주겠다고 한다 오늘은. 야, 음유신 개쩐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아빠, 아빠 슬슬 돌아올 때 되지 않았어? 아빠, 아빠 컷. 뭘 봐. 조용한 하루를 보내려는 찰나 침입자가 나타났다. 강도 한 무리가 문 밖에 나타나 손을 머리 위에 들고 걸어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침입하겠다는 것이다. 크린인걸? 어쩌지? 노래 한번 더 부를까? 강도 왜 맨날 오냐? 음유시인 각이다. 어? 괜찮은데?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놈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아름답고 그 슬픈 음악을 연주하려 했지만 결과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불협화음이었다. 공격자는 캐를 맞고 도망가 버렸다.
레전드. 오! 팀이야! 다구나! 믿고 있었다고! 해양생물구역은 붕괴되어, 오, 물도 챙겨왔고, 구급상도 나도 챙겨왔고, 하모니카 또 챙겨왔고, 미친. 무한으로 즐겨요. 하모니카 진짜 무한으로 즐기고 있네. 조용한 하루를 보내려는 찰나 7일자가 나타났다. 강도 만능은 하모니카. 야, 진짜 무한 하모니카네, 이거. 휴. 아, 휴. 다행. 야. 음유심 메타. 만렙 음유심 진짜 실화냐, 이거? 어떻게 했노, 이거? 어떻게 했노? 어, 뭐야? 응? 아빠 죽은 거 아니었어? 뭐야? 캠프의 구석에 놈들이 사람을 가두는 곳이었다. 근데 그곳에서 새들을 발견해 정말 기뻤다. 뭐야! 뭐야! 야! 대박! 와, 이게 살아 돌아오네? 띠용? 아, 잠깐만. 누구 침입하려 하고 있다. 한두 명이 아니다. 잠깐만. 안 되는데? 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제? 아! 미짜야 본전! 엄마가 사라졌어. 돌로레스가 사라졌어. 강도 놈들은 돌로레스를 잡아서 마구 밟고 소리 지르며 방공호에서 끌고 나갔다. 엄마. 아, 근데 돌로레스 할 일 다 했어. 아무 일도 했잖아. 일단 최소한 조금의 인원이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걸 다 팔았잖아 지금 엄마로. 똑똑, 이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놀랍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치만 우리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문을 열어볼까?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씨발 뭐 있냐? 뭐 아니면 도지? 이미 망했는데? 너는 병 걸렸냐? 아무래도 지난 미션의 성공 때문인지 요원들이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는 현장에 있는 요원들을 위해 수프 통조림 두 개나 물 몇 병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아니? 누구 맘대로? 아니? 아, 이거 야, 줘야 되잖아, 이거. 이제 한 명이니까 식량이 막 동날 일은 없어. 아! 찾아와? 맛집이야 무슨? 와, 83일 생존했네? 미쳤다. 아, 뭔가 아쉽다. 운 레전드였는데. 아, 진짜 잘 버텼는데. 아, 20초 개재밌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한다.